네, 광주 현대 아이파크 구조 수색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새벽 수색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층부를 중심으로 정밀 수색이 진행됐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밤사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일 만에 새벽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밤 10시까지 수색 작업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새벽 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태롭게 서 있던 타워 크레인이 부분 해체되고 주변 옹벽의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판단에 따라 어두운 밤 사이에도 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새벽 수색은 구조대원 60여 명이 7개 조를 이뤄 실시했습니다. 해외 대형 재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 구조대원이 구조견이 반응을 보인 층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도 무너진 건물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지대 등 안전장치를 보강 설치하며 보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구조대원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을 중심으로 통로를 확보하는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현장 수습을 총괄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가진 안경덕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크레인 해체가 마무리됐지만 고층부에 잔해물이 많아 여전히 전면적인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수본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수색 상황 등을 살펴보고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